하반기 경남도의회 갈등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 날 의장 불신임안을 두고 육탄전까지 벌어지면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김해 화훼 농가들이 생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새로운 화안을 만들어 전시회까지 열며 코로나19 사태 속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창원시가 창원 SM타운 건물에 대한 임시 사용을 승인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의료사고방지 청원과 관련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경남입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받아주세요. 이웃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순간 주고받는 말일까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경남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가장 많이 나온 말인데요. 의장 불신임안을 놓고 80여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 파행. 할 일이 태산인데 언제면 막을 내릴까요?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열흘에서 나흘로 회기도 단축함이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 순조로워 보였지만 회의는 의장 불신임안과 의장과 제1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처리에서 또 터졌습니다. 의장님이 정리하신 의사일정은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입니다. 간섭과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표결을 붙여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요청합니다. 사퇴 촉구 결의안 먼저 올라오고. 제1부의장 불신임권은 부의장이 신상 발언 등 방어권 확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성립 요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을 받아보고 상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송승호 의원님 외 13명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은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 지르지 말고 한 사람씩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은 똑같은 의사 의견을 세 사람이나 했지 않습니까? 감 지르지 마시고 일단 휴회했으니까 또 다시. 아니 왜 그렇게 딱 그래갖고 감 지릅니까? 내가 기가 먹었습니까? 왜 안 주는데? 아니 의사 진행 발언을 주고 안 주고는 의장이 결정할 거 아닙니까? 의장이 그래 대단한 거요? 대단하고 그것 나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니, 계속 회의를 흐리게 만드니까 말씀을 하는 거니까. 제2부의장인 저 이종우가 의사 진행을 맡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 동의하십니까? 장규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의장님 부의장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아니 의회를 어디 개판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네? 개판으로 운영하는 거는 여러분들인 것 같는데. 아, 손대지 마요. 은행을 손대고 있어. 시원하게 잘한다. 아니 손대지 말아니까. 가고 보고. 밀지 말아니까 이따가. 손대지 마.
사람아. 왜 이러는지. 내가 먼저 와 있다니까 지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건 의장 판단입니다. 아니 이게 당신 거냐고. 아니 아닙니까. 그럼 이거 회의 규칙으로 해야 되나. 회의 규칙으로. 아니 이거는 이거는 회의 규칙으로 몰라요? 우리 나라에 있어요. 6탄전에 결국 119 구급대까지 4시간여 동안 정회와 속계를 반복하다 또다시 산회한 경남도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놓고 벌어진 세 번째 파행에 지역민의 피로감도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김해 대동면은 화훼단지로 유명하죠. 전국 꽃잡의 40%를 차지할 만큼 많은 농가가 몰려 있는데요. 이곳 역시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입학 졸업에 맞춰 출하될 예정이었던 꽃들을 전량 폐기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는 화훼 농가들이 자구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보영 기자입니다. 35년째 거베라를 재배하고 있는 김영출 씨. 지난 6개월 동안 꽃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꽃을 재배하더라도 화환 등 꽃을 주고받는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면서 판매가 안 돼 애써 기름꽃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아예 손 놓은 겁니다. 시간이 가도 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꽃농사를 시작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도매가 기준 10송이에 7,000원에서 8,000원 선이었던 거베라 가격은 3,5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올 30년 동안 중에서 지금 최고 어려운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IMF 때도 이것보다는 낮았습니다. 조금 괜찮다가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다시 또 가격이 또 처지가지고 지금 떨어지가지고 지금 판매도 잘 안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김 씨와 같이 김해에서 화환용 꽃인 거베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44곳, 전국 생산량의 80%에 달합니다. 조화를 쓰는 저가 화환과 화환 제사용 등으로 생화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는 화훼 농가의 치명타가 됐습니다. 이렇게 살얼음판에 걷고 있는 농민들이 자구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조화가 섞여 있는 기존 3단 화환이 아닌 1단 생화 화환인 신화환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김해 장유농협 앞에서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 실제로 사용되는 대형 꽃바구니, 꽃다발 화환 등 20점이 전시됐습니다. 생화꽃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그 행사를 사용하고 나면은 우리 소비자들이 가정에 가든 그다음에 우리 그 이제 뭐 사무실이든 다시 가져가서 꽃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꽃을 소비를 하는 쪽으로 화환을 좀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생화 화환을 쓰면 방문객에게 답례품으로 나눠줄 수 있어 화환 재사용을 막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는 만큼 화훼 농가들은 이번 전시를 마산 농협에서도 개최해 릴레이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창원시가 민간 사업자와 손을 잡고 창원을 한류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시작한 창원 SM타운. 하지만 창원시와 민간 사업자 간 건물 사용 승인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면서 난항을 겪어왔는데요. 지난 14일 창원시가 임시 사용을 승인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표영민 기자와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표 기자, 임시 사용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창원 SM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엑소와 레드벨벳 등 인기 연예인들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운영사로 참여한 창원 SM타운 조성 사업은
지난 2016년 안상수 창원시장 당시 창원을 한류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추진한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자인 창원 아티움 시티가 주상 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짓는 대신 일부 분양 수익을 호텔과 공영장 등을 갖춘 SM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창원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SM타운은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기념품 가게와 체험 스튜디오, 홀로그램 공영장, 호텔이 들어서 창원을 공영 관람과 체험 숙박까지 가능한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네, 아무래도 K-POP이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창원 SM타운이 사업 시작 단계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 당초 예상대로라면 올해 5월에 개장을 했어야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물 사용 승인을 놓고 창원시와 민간 사업자인 창원 아티움 시티가 갈등을 빚으면서 개장이 계속해 미뤄지고 있습니다. SM타운 사용 승인 지연은 창원시와 창원 아티움 시티의 초과 이익 환수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창원시는 행정 절차상 특혜를 제공받은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었다며 기부 체납과 별도로 초과 이익 환수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 아티움 시티 측은 창원시의 요구가 초법적 행위라며 지난 2월 SM타운 업무 담당 공무원을 업무 방해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창원시와 민간 사업자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현재 건물 사용 승인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창원시가 지난 14일 SM타운에 대한 임시 사용을 승인했는데 SM타운 사업 정상화에 그런 파란불이 켜졌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직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4일 창원 아티움 시티가 신청한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이란 정식 사용 승인에 앞서 내부 마감 검사, 시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인데요. 창원시가 임시 사용을 승인하면서 일각에서는 SM타운 사업이 정상화에 올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창원시를 취재해 본 결과 임시 사용 승인은 말 그대로 건축물에 대한 행정 절차라며 올 연말 개정과 같은 확대 해석은 자제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또 창원 SM타운은 건물 사용 승인 외에도 콘텐츠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SM타운 개장이 더 늦춰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창원 SM타운 사업에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표영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의료사고 방지 청원과 관련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환자 단체와 의료계의 이견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었다고 밝힌 청원인은 수술실의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금지 등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입법을 청원해 21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통과됐습니다. 경남도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5조 5,939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예산은 당초보다 1,411억 원이 준 것으로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축소나 취소된 사업 예산 2,070억 원을 감액하고 학교 무선망 구축 등 659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난 6월 통영 홍도 해상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다 숨진 통영 해경 소속 고 정호종 경장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회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고 정 경장의 위험 직무 순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폭행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 피해 장애인 쉼터가 다음 달 문을 엽니다. 창원시가 지역의 한 주택을 임대해 운영하는 쉼터는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건물 위치와 주소를 비공개로 운영합니다.